영상 제작 그리고 그래픽 디자인에서 폰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은 모두가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폰트를 알고 쓴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주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좋은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조금 구린 디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좋은 폰트를 고르는 안목도 중요하지만 이 좋은 폰트를 잘 사용하는 감각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감각이란 거는 타고난 사람은 그냥 바로 태어나자마자 예쁘게 쓸 수 있는 그런 괴물 천재들도 있지만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감각을 다른 영상들 보면서 많이 배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한번 좋은 폰트들을 살펴본 다음에 예쁘게 잘 쓰는 사용 예를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당연히 폰트도 저작물이기 때문에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습니다. 무료 폰트도 굉장히 많지만 폰트를 유료로 판매하는 곳, 유료로 렌탈해주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이런 서비스를 쓴다면 더 다양한 디자인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무료 폰트도 굉장히 예쁜 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료로 공유되는 폰트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사이트, 바로 눈누죠. 아마 디자이너분들은 이 사이트를 모두 아실 거예요. 자, 어쨌든 구글에서 눈누를 검색한 다음에 눈누로 오시면은 이렇게 추천 폰트라고 해서 메인에 있는 것도 있고 모든 폰트를 누르면은 이 눈누 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폰트가 나옵니다. 참고로 이 눈누에서는요 상업용 무료 폰트만을 공유하기 때문에 상업용이라 함은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하거나 아니면 가게 메뉴판에 사용한다거나 그런 것처럼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걸 뜻하는데요. 상업용 무료 폰트가 있다는 것은 상업용이 아닌 무료 폰트도 있다는 거겠죠. 사실 이 폰트 제작사마다 사용할 수 있는 허용 범위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 허용 범위를 잘 체크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사용하려는 곳에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지 잘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 허용 범위를 눌러보면 포장지, 인베딩 뭐 이런 게 있죠. 이 포장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크박스가 있는 이유가 포장지에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거, 뭐 예를 들어 이런 포장지에는 사용하면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이런 체크박스가 있는 거겠죠. 또 BI, CI 같은 경우는 기업의 로고 같은 경우를 무료 폰트로 쓰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허용 범위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유튜브에 쓴다면은 웬만하면 가능할 거예요. 자, 어쨌든 저는 추천 폰트에 가서 이 사이트는 무료로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광고는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착한 광고죠. 자, 여기에서 일단 마음에 드는 폰트를 한번 골라볼게요. 저는 바로 이 릭스 열정도체 요거 굉장히 굵은데 이렇게 굵은 폰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제목, 로고, 유튜브 썸네일 이런 곳에 쓰기에 굉장히 적합합니다. 하지만 모든 폰트를 굵은 폰트로만 배치한다면 당연히 눈에 잘 안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굵은 폰트로 하고 메인이 아닌 덜 중요한 것들은 얇은 폰트로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아무튼 이 릭스 열정도체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디자인을 한번 해볼게요. 보통 다운로드 할 때는 TTF, OTF가 있는데 뭐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우리 유튜브 편집을 위해서는. 저는 TTF로 다운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설치 하나만 보면 그냥 간단하죠. 오른쪽 마우스 설치. 자, 그리고 F10 이펙트를 켜보겠습니다. 자, 방금 설치된 폰트는 여기 캐릭터 패널에서 릭스였으니까 릭스라고 치면은 여기 나오죠. 자, 이 글씨체로 무엇을 해볼까요? 이 글씨체는 이제 굵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배경에다가 글자만 써도 굉장히 멋있을 거예요. 농담이에요. 과감한 색깔을 쓸 때는 실제로 이런 색깔을 쓴 다른 디자인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런 디자인을 참고할 만한 거는 이제 어도비 비헨스 닷넷 이라는 곳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 작품들을 볼 수 있는데 이걸 보면서 색감에 대한 참고를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보면 이런 색감 되게 예쁘죠? 그래서 이런 색감을 한번 참고를 해보는 거예요. 일단 이런 글자의 자간을 보통 조절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영상이 16:9가 아니라 9:16이니까 16:9로 일단 바꿔줘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간을 줄일 때도 팁이 있는데요. 이 글자가 최대한 겹치지 않고 이 글자의 사이사이에 어떤 공간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자간은 한 끝 차이로 정말 디자인이 아마추어틱해 보일 수도 있고 어쩌면 프로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게 되게 심하게 갈리기 때문에 이런 자간은 잘 조절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정도를 그 폰트 고유에 있는 어떤 이런 틈에서 저는 찾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정도 한 -78 정도로 하면은 되게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78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아래에는 얘가 닿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살짝 띄어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굵은 글씨 같은 경우에는 이탤릭체로 바꿔보면은 회전을 살짝 주면요. 회전을 W 눌러서 살짝 주면은 뭔가 한국 영화 포스터 같은 느낌이 살짝 납니다.
게다가 여기 하나 더. 지금 글자와 글자 사이 이거를 이제 행간이라고 하는데 이 행간이 너무 넓죠. 그래서 행간을 좀 줄여줄게요. 여기 있는 이 오토 이 부분을 건드리면은 행간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아, 이 정도면 되겠죠. 좀 더 타이틀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디자인의 이쪽에 이렇게 살짝 띄어쓰기를 줘서 느낌 있게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굵은 글자에는 글자 안에 이렇게 매트한 것보다 텍스처가 들어가면 멋있습니다. 텍스처가 뭐냐면은 글자를 이렇게 단순한 색깔이 아니라 어떤 질감이 있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 무료로 사진을 가져올 수 있는 사이트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는데 픽사베이도 있고 언스플래시.com도 있습니다. 왜 언스플래시.com으로 가볼까요? wall이라고 써볼게요. wall은 벽이죠. 벽. 자, 벽을 치면은 진짜 벽돌도 나오고 요런 거. 자, 요런 거를 쓰면 굉장히 예쁩니다. 요거를 다운로드를 적당히 미디엄 사이즈로 한번 해볼게요. 다운로드해서 바로 영상에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영상에 올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글자 위에 사진이 있죠. 이 상태에서 글자를 컨트롤 D에서 복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글자를 위에 올려볼게요. 그 다음에 그럼 글자가 두 개가 되죠. 이제 이 두 개는 정확하게 일치해야 돼요. 이 두 개가 살짝 어긋나 있으면 안 돼요. 벽 이미지를 옆에 있는 트랙 매트가 있죠. 이게 없으면은 요거를 눌러서 활성화를 시켜주면 돼요. 자, 이 트랙 매트를 없음에서 눌러보시면은 알파 매트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보시면은 짜잔 이런 식으로 텍스처가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제가 이걸 왜 굳이 두 개로 했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 모드 멀티플라이 이런 걸로 하면은 어때요? 느낌이 좀 살죠? 여기다가 하나 더 쌓아 올려서 이 아래에 있는 이 원본 글씨 있죠? 이 원본 글씨에다가 램프를 넣어볼게요. 그라디언트 램프. 램프 넣은 다음에 자 그럼 그라디언트가 들어가죠? 여기에서 이 위에는 살짝 파란색으로 하고 아래에는 살짝 이렇게 근데 너무 어두운 것 같아서 오버레이로 이렇게 바꿔보고 이렇게 그리고 텍스처에다가도 색감을 보정해주면 돼요. 커브를 넣어서 색감을 딱 보정을 해주면은 디자인이 좀 더 느낌이 살죠? 좋아요. 여기다가 드롭 섀도우 이런 거 하나 걸어주고 이런 거를 또 이제 그냥 일반적인 검정색이 아니라 좀 튀는 색깔로 해주면은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이렇게 이 배경도 사실 뭔가 있으면 좋은데 저는 오늘 단순하게 할 거니까 그냥 그라디언트만 넣어줄게요. 아, 디자인이 마음대로 안 돼. 자, 색깔을 바꿔주니까 좀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뭔가 페인트가 튀기면은 좀 더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섀도우는 그냥 이렇게 퍼지게 해가지고 예능 타이틀 같은 그런 느낌을 줘볼 수가 있겠죠. 이게 다양한 요소가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폰트를 한번 써볼게요. 한불, 정부 표준, 타자 기체. 이제 이런 폰트는 약간 미스테리한 거 그런 거 할 때 이런 폰트가 자주 나오죠. 타자 기체. 코리안 프렌치 타이프라이터. 자, 한번 또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국룰 솔리드 레이어를 깔아주고 이번에는 이렇게 약간 미스테리한 글을 써주고 폰트는 아까 전에 다운받았던 이 타이프라이터로. 자, 이것도 이제 그냥 쓰면 되게 구립니다. 되게 구려서 자간을 살짝 좁혀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역시 또 색깔은 어두운 빨강으로 하고 이 배경은 램프에서 이거는 레디얼 램프로 한 다음에 살짝 이렇게 하면은 약간 이제 무서운 느낌이 나죠. 요런 느낌. 이제 여기에다가 또 자, 드롭 섀도우를 살짝 이렇게 건 다음에 하나 더 위에 올려줄게요. 이렇게 겹겹이 쌓아도 돼요. 요거는 빨간색으로 살짝 퍼지게 이렇게 하면은 뭔가 빛나는 느낌이 살짝 나죠. 뭔가 그 무서운 느낌을 극대화할 수가 있죠. 섀도우를 쌍으로 넣어가지고 이런 느낌 한번 연출해 봤어요. 이걸 또 영화 같은 비율로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진짜 괜찮죠? 여기다가 또 이제 노이즈 같은 것도 빠질 수 없죠. 노이즈 치시면은 이렇게 좀 구리네요. 노이즈는 역시 렉은 좀 걸리지만 애드 그레인이라는 게 있어요. 애드 그레인을 넣으면은 이게 좀 렉 걸리는 노이즈인데 노이즈 중에서도 좀 사양을 많이 탑니다. 그런데 아웃풋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많이 씁니다. 여기다 살짝 별거 아니라 그냥 크기만 살짝 커지게 하고 페이드도 살짝 하면은 전형적인 그런 공포 느낌이 나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공포 느낌을 또 살려봤습니다. 이런 건 이제 되게 뻔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번엔 이렇게 일반적인 자막 말하는 내내 나오는 그런 자막 있죠? 그런 거에 쓰기 적합한 걸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제가 굵은 폰트로 한번 이렇게 써봤는데 굵은 폰트가 눈에 잘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짧은 이렇게 하조원처럼 큰 타이틀을 할 때나 잘 보이는 거지 이렇게 작고 계속 읽어야 되는 그런 글들은 이렇게 굵은 경우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오히려 미관을 좀 해칩니다. 우리 책 같은 거 읽어보면은 책이 엄청 굵은 글씨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적당히 얇고 디자인이 화려한
화려한 것보다는 굉장히 단순한 고딕 계열의 그런 디자인이 이런 일반 자막을 쓸 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눈으로 가보면은 이렇게 명조도 사실은 그렇게 비추하는데, 자 명조를 한번 써볼까요? 명조? 명조는 이제 글자가 고딕이 있고 손글씨가 있다면은 명조는 이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명조는 보통 이제 세리프라고 하죠. 그래서 노토 세리프 뭐 레귤러로 해보면은 나름 잘 어울리죠. 나름 잘 어울리는데 사실 이런 세리프나 리디 바탕체, 리디 바탕, 리디 바탕체도 뭐 비슷해요. 세리프가 다 비슷합니다. 명조체는 사실 이런 자막에 그렇게 적합하진 않고 눈에 보면은 스푸칸 산스, 자 이건 노토 산스랑 굉장히 비슷한 글씨체예요. 이거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런 넥슨 고딕, 넥슨 지금 좀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넥슨 고딕이라든지 이 G마켓 산스 이것도 굉장히 괜찮고요. 이런 것들이 이런 일반적인 자막에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G마켓 산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폰트인데 G마켓 산스 해보면은 자 이렇게 나름 예쁘죠? 나름 눈에 잘 들어오고, 그리고 넥슨 레벨 2 고딕 레귤러, 자 이것도 눈에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그죠? 자간 조금만 조절해도 나름 괜찮고요. 지금처럼 단순하게 이렇게 검정색 사각형을 써서 디자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손글씨나 명조 이런 것들을 피해서 굉장히 절제된 고딕체를 쓰는 게 좋습니다. 눈에 잘 들어와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윤곽선을 사용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위에 있는 폰트는 코트라 볼드라고 이제 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폰트예요. 자 이 폰트를 써서 윤곽선을 넣어봤는데 이렇게 윤곽선을 넣을 때 옵션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캐릭터 패널에서 사각형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잘 보면은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렇게 윤곽선만 남은 이게 바로 윤곽선 색깔입니다. 그래서 윤곽선을 넣을 때는 이제 보통은 대비되게 넣는 게 좋죠. 만약에 비슷한 색깔으로 이렇게 묶어버린다 그러면 이게 윤곽선인지 아닌지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대비가 진한 걸로 해주셔야 합니다. 안과 밖 색깔이 많이 차이 나도록. 지금 이제 안쪽은 어둡고 바깥쪽은 하얗죠. 이걸 바꿔서 이제 이걸 요거 눌러서 변경할 수도 있어요. 변경해도 느낌이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납니다. 해볼까요? 이렇게 괜찮죠. 이것도 나름 이런 식으로 대비가 크게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아래쪽 폰트는 이제 잘난 폰트라고 여기어때에서 배포한 폰트예요. 그런데 이 두 폰트의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이 두 폰트는 굵습니다. 굵은 폰트에 윤곽선을 요 정도 사용했는데요. 일단 윤곽선을 한번 더 굵게 해볼까요? 이렇게 굵게 하면은 이것보다는 아까 전처럼 이렇게 적당히 요 정도가 좋고 더 얇게 하면은 이상해요. 이렇게 하면 뭔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헷갈리고 이왕 할 거면은 요 정도가 좋습니다. 이게 정도라는 게 사실 되게 애매해요. 보통 이제 멀리서 봤을 때도 적당히 이제 보통은 너무 얇지 않고 너무 굵지 않은 묘한 그곳을 찾아야 되고요. 이 옵션에 올 필스 오버 스트로크 이 세 번째 걸로 무조건 하셔야 돼요. 나머지 다른 걸로 하면은 이상합니다. 네, 이상하죠. 이것도 이제 잘 보면은 글자 겹치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요거 말고 요거 올 필스 오버 올 스트로크스 요걸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얇은 폰트를 만약에 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얇은 폰트 뭐 예를 들면은 넥슨 레벨 2 고딕 라이트 이렇게 얇은 걸 이용하면은 윤곽선이 느낌이 안 살죠. 좀 더 이제 윤곽선을 좀 더 굵게 해보면은 뭔가 이상해요. 얇게 하면 더 별로입니다. 그래서 글자가 굵을수록 이렇게 윤곽선이 잘 붙습니다. 근데 적당히 굵어서는 안 돼요. 좀 많이 굵어야 윤곽선이 잘 어울려요. 이 릭스 열정도체 같은 경우 윤곽선이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그래서 윤곽선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굵게 하면 되게 좋다. 그리고 윤곽선에 제가 추가로 이렇게 드롭 섀도우도 넣었는데 드롭 섀도우를 넣으면은 이렇게 배경이랑 좀 분리되면서 입체감 있는 그런 효과도 연출할 수가 있어요. 또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이제 효과 중에서 베벨이라고 있습니다. 베벨 알파. 베벨 알파를 이렇게 넣어보면은 이 드롭 섀도우 위에다 넣어야 돼요. 지금 티가 많이 안 나죠? 하지만 이 라이트 인텐시티를 살짝 높여주고 그리고 이 라이트 컬러를 다른 색깔로 이렇게 바꾸면은 뭔가 특이해요. 이렇게 살짝 해보면은 윤곽선에 한 번 더 입체 효과가 들어가서 되게 느낌이 신기합니다.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윤곽선이 하얀색이 아닐 경우는 느낌이 더 좋습니다. 베벨 알파를 하얀 색깔로 한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느낌이 살죠. 이런 느낌도 가능하고 안쪽을 좀 더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이렇게 베벨 알파를 넣어서 윤곽선에 이런 3D 효과를 살짝 넣어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나마 폰트를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쓸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몇 개 더 하려다가 이 정도면 많이 감을 잡으셨을 것 같아서 짧게 끝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눈으로 가시면 굉장히 좋은 폰트 많으니까 이걸로 좋은 디자인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용한 비디오 클래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하바!